안녕하세요. 보이는 음악 시창청음 강사 배수입니다. 이번 시간 특강 주제는 메트로놈 사용에 대해서, 메트로놈을 사용하면 득인가 실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메트로놈이 뭔지는 다 아시죠? 우리 박자를 세는 기계를 메트로놈이라고 합니다. 전자식도 있고 기계식도 있어요. 요즘은 전자식으로 많이 휴대하기 편하게 갖고 다니는데, 이게 메트로놈이 전자식인가 아니면은 기계식인가,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창청음을 할때 메트로놈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트로놈은 정확하게 박자를 세주는 기계라고 했는데, 우리가 시창청음을 할때 정확한 박자를 세려면은 메트로놈을 놓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메트로놈 못지않게 우리도, 우리 몸도 정확하게 박자를 셀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트로놈을 시창청음할 때는 잠시 꺼두시고, 우리 손을 사용해서 이제 시창청음을 할때 박자를 세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박자를 세느냐? 4분의 2 박자, 4분의 3 박자, 4분의 4 박자, 8분의 6 박자 외에도 박자 체계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이런 모든 박자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시창청음을 하지는 않아요. 주로 사용하는, 흔히 사용되는 박자들을 시창청음에 쓰게 되는데, 이럴 때 4분의 2 박자, 4분의 3 박자, 뭐 4분의 4 박자, 8분의 6 박자, 우리가 강의 시간에 손 박자는 어떻게 세는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박자를 손으로 세셔서 시창청음을 합니다. 우리가 우선 메트로놈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정확한 박자를 세는 게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장점은 작지만 단점은 아주 많습니다. 뭐냐면은 우선 첫째, 메트로놈에 너무 의존을 하게 됩니다. 둘째, 메트로놈에 의존하게 되면 메트로놈 소리 없이는 박자 세는 것에 정확하게 우리가 스스로 박자 세는 것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트로놈 사용은 자제해야 되고, 셋째, 메트로놈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메트로놈 기계 소리에 의해서 우리가 청음을 할때 실제로 듣는 음에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트로놈 사용은 자제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메트로놈이 아주 안 좋다, 메트로놈 사용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우리가 박자 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다소 미흡하고 부족하더라도 점점 여러분이 박자 세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렇다고 하면은 시창청음할 때도 유리하고, 다른 음악을 할 때도 우리가 박자 세는 것에 자신 있게 셀수 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창청음할 때 메트로놈 사용은 자제해 주시고, 우리 손가락으로 이제 박자 세는 것을 주로 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메트로놈은 정말 좋은 기계예요. 좋은 기계지만 우리 조금 시창청음할 때는 잠시 이제 접어두시고, 우리 기본적으로 손박자를 세서 이제 연습을 하셔서 여러분이 다른 음악을 할 때도 우리 손박자를 세서 연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한 특강은, 메트로놈 사용에 대해서 준비한 특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